킬랑랑제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됐다. 아니, 이곳 어딘가에 살인범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. 나리! 여기요. 아니, 이건... 킬랑의 손에서 빠진 손톱이었다. 그 어디에도 여인의 손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은 없다. 여긴 살해 현장이 아니야. 하지만 시체는 분명 익사였습니다. 마을에 강은 없고 연못은 이곳 하나뿐. 연못이 아니면서 물에 빠져 죽을 만한 곳. 우물! 하지만 우물은 망가진 상태였는데. 웬만한 대감댁을 빼고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이 공용 우물뿐인데, 그 낭자가 한밤중에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대감집을 갈 리는 없고, 아, 그 아이씨 우물이 아닌가? 그자로구나. 그자였어. 아니, 어쩐 일이십니까? 방문수라 찾은 이는 백도환의 친구 김학주였다. 아,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. 아, 어딜? 아, 자네가 빚은 술이 그리 맛있다던데. 예, 뭐 제가 술을 만들어 그 친구 편으로 청해 대고 있습니다. 아마도 자네 집 우물 때문이려나? 아, 뭐 술 맛은 물 맛이라고 하니. 뭐 하는 겁니까? 오, 신경 쓰지 말게. 어? 지금 내 수화가 수질 검사 중이라. 당장 나오십시오.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? 야, 이 집 우물 수질은 좀 어떠냐? 어? 구린 내가 진동을 하는 게 아주 악질입니다. 김학주 집 우물에서도 킬랑의 손톱이 발견된 것. 야, 요게 술맛의 비밀은 아닐 테고. 그게 무슨... 아니, 그게 없지. 그래, 구린내가 나겠지. 그리 악독한 년이 빠져 죽었으니. 김학주 처의 말은 무슨 뜻일까?